쿠데타의 텐션 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정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즐겁게 따라 부르고 신나게 즐기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최파탄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방송도 열심히 하지만 옷 입는 건 더 열심히 하는 텐션 여정 호이 김호영씨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어머어머, 이제는 그 패션에 맞춰서 네? 머리도 핑크로. 아, 예. 아, 그건 칠한 거예요? 브릿지예요? 뭐 브릿지죠. 예, 예, 염색이죠. 염색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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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아니, 제가 원래 네. 이제 그 컬러를 되게 좀 잘 이렇게 바꾸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예. 그동안에 그 뮤지컬 예. 작품 하느라 아, 헤어에는 손을 못 대셨다가 예. 댄디한 스타일이기 예. 때문에 억누르고 억누르고 억누르다가 있다가 이제 끝나자마자 폭발. 예. 네. 와, 우리 신혜진 씨가 네, 아우 호이 곱다 고와 피부도 곱고 옷도 이쁘고 머리도 이쁘고 벌써 신나네요. 그래 하셨어요. 옷차림만 봐도 신나네요. 아우, 오, 네. 오늘 굉장히 패턴이 복잡하고 화려한데 또 어울리는 거야. 아, 조화가 이게 힘든 또 이렇게. 건데. 아 그러게. 오. 아 그냥 이렇게 그냥 걸쳤는데 예. 괜찮은 날이 있잖아요. 아우, 그래 툭툭 걸친 것 같진 않은데. 아니야. 아유, 정말 툭툭, 툭툭 걸쳤어. 그래 그래. 근데 이제 그런 날이 있는 거지. 이게 딱 맞았다. 맞아요. 좀 일어나 보시죠. 자 끌어. 오예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지금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네. 네. 그 형광 바지에. 네네네. 예. 아, 또 위에 또 뽀글이로 또. 그렇죠. 네. 네네네. 재력을 좀 과시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 이건 뭐 저 뭐 광고랑 상관이 없이 네.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재가 이게 다 재활용 소재예요. 리사이클된 코트여가지고 그게 되게 이제 예. 좀 좋아서. 근데 있어 보이고 가볍고 따뜻하죠. 맞아요. 예. 네. 지금 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얼핏 지금 라임색 형광 바지에 그렇죠. 예 위에 또 그 붉은 핑크 톤으로 살짝 예. 아 화려합니다. 저 베스트 조끼를 딱 예, 입었어요. 다이아몬드 패턴에 속에 또 현란한 또 셔츠를 받쳐 입으셨고 네, 그 셔츠 안에 이제 컬러가 이제 퍼플이 있고 그린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린하고 바지를 매칭시켰다라는 예, 점. 예, 예. 그리고 위에 이제 베이지에 그 뽀글이 코트로 예, 재력을 좀 과시해 줬고요. 예, 그리고 또 위에 또 헤어에도 그 핑크 약간의 엣지를 예, 줬습니다. 크, 난리 났습니다. 네. 홍윤아 씨가 어머! 호영님 니트 보니까 딸기 먹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딸기가 줄줄이 줄줄이 예 달려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되고요. 아이고 임원진 씨가 호이 에세이 몰아서 다 읽었어요. 휴대폰 용량과 인간관계에 대한 비교가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와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면 엄청난 뭐가 좀 예, 와닿은 게 있나 건데. 생각나봐요. 감사합니다. 이영숙 씨가 호영 씨 어머님도 멋쟁이시더라고요. 멋쟁이 엄마 부러워요. 다이애나 킴. 다이애나 킴. 네네네. 네. 이거 근데 무엇보다도 그 어머님의 격려와 응원과 박수가 그거죠. 우리 호영 씨에게 네, 너무너무 네. 힘이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우리 슈퍼스타라고 하고. 그럼요, 슈퍼스타 예. 호영. 문자를 보내든지 네. 통을 보내든지 아, 부를 때. 그러니까. 2011님이 호이 별그램에서 양말까지 직접 제작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에세이에 이어 양말까지 이러다가 호이 쇼핑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야, 그러니까 최근에 양말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호이 양말을 출시해서 네네. 또 오늘 저희에게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맞습니다. 왜 많은 아이템 중에 양말이었어요? 제가 2015년도에도 직접 제가 그때는 제가 제 돈 들여서 제작해서 양말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시리즈가 도트무늬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뭐 패션의 마지막 뭐 이런 거에 양말을 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양말을 되게 좀 좋아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름에도 이렇게 싹스 신었구나. 네네네. 예. 맨발을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갈 때 항상 양말 신고 그래서 양말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를 보니까 패션의 어떠한 포인트를 제가 양말로 둘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양말을 남들이랑 좀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좀 신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끌어올려. 그러니까 양말이에요. 아니 그 양말이 흘러내리지 않을 텐데 자꾸 끌어올리라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행복을 끌어올리자 해서 제가 해피도. 이렇게 해피를 딱 손으로 잡고 가는 그런 무늬를 제가 이제 디자인 했죠. 저도 이제 그박에 한번 그박에 실어주셨어요. 네. 짙은 브라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브라운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핑크나 저 청록색도 실 색깔을 선택하려면 아우 초콜릿 초콜릿 브라운 눈이 정말 빠져요. 아유 뭐 슬쩍 물어본 질문에 이렇게 딥하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성의를 보였다 이거야. 대충 만들었지 않았다 이거야. 그렇다. 질감이 너무 달라.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의 주제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청취자 유보라님께서 차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깝네 아까워 이렇게 말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돈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아차 하는 순간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순식간에 놓쳐버린 아까운 것들 넘버 7 빠밤. 야 이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주제네요. 그러네. 그래 참 아까운 거 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죠. 시간도 뭐 관계도 물건도 돈도 투자한 것도 어머. 그렇지. 너무 아까워. 맞아. 아까워. 그래요. 사람도.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도. 관계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깝다. 그런 게 좀 있죠 이런 게. 그 어떤 분이 맞아요 하다못해 고기 하나 굽는 일도 아차하는 순간에 고기 타버리면 아까워 아까워. 그렇지 그렇지. 얘기하다 보면 다 타. 그럼 그럼 그럼. 아유 그런 거 있어. 호영 씨도 최근에 뭐 좀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글쎄요. 근데 뭔가를 놓치고 아깝다 느꼈던 것보다 제가 술을 잘 못하니까. 예. 술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아깝다. 그래. 좀. 저도 이제 술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거야. 네가 술을 못하니까 좀 안타깝다. 아깝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네가 술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술을 했으면 라디오 데일리 못한다. 그렇지. 예. 그럴 수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깝지만 또 안 아까운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아침 시간이 좀 아깝죠. 어떻게 보면. 예. 아침이 있는 삶이면 좋겠는데 늘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아침이 맞아요. 없어지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좀 아깝고 그렇죠? 어떻게 2023년에는 아침이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습관이 무서워서 나 아까운 거 생각났어. 뭐 피트니스 끌어놓은 거를 못 갔더니 아까워. 아깝다. 그거 없어졌어 이제. 새해 다시 끊어야 돼. 내 말이 아까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유보라님이 만들어준 순식간에 놓쳐버린 아까운 것들 넘버 7 빠밤 7입니다.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믿어줘 믿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을 하지 말고 떠나가 네. 그거 기다렸구나. 예. 그거 기다렸어. 7위 GOD 거짓말. 요즘은 너튜브 보면서 땡플릭스 보며 정기 결제를 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또 온라인 마켓도 정기 결제를 해놓으면 무료 배송에 이것저것 혜택이 많다고 해서 등록해놨는데 대박 저 그 사이트 가입한 것도 까먹은 채 6달을 그냥 날린 아이고. 거 있죠. 야무지게 혜택을 이용해도 본전 뽑는 건데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냐고요.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아까워. 맞아.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받은 거 선물 받은 것도 기한이 그 지났어. 지나서 하는 거. 왜 이렇게 빨리 주나. 어떤 분은
결혼식에 갔다 왔나 뭐 그래서 그런 걸 보내줬는데 쓰려고 보니까 끝났어. 너무하지고 너무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까워. 그런 거 아깝죠. 맞아요. 예. 요즘에 왜 톡으로도 선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깜빡하고 그거를 주소 입력을 안 했거나 그러면 그게 놓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좀 늘려준다는데. 네. 제 안진희 씨가 타임 세일이요. 예쁜 옷 장바구니에 넣어두고서 아 나중에 사야지 하고 쇼핑몰 한 바퀴 휙 돌고 왔더니 품절. 아깝이 아깝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맞아. 나도 뭐 넣어놨는데 딱 보니까 다 못 사는 거야. 보니까 세일을 시작해가지고 맞아, 다 사갔어. 끊긴 거야. 참네. 양원룡 씨가 저는 출근길 버스에서 자다가 언니 밍크 머플러를 두고 급히 내렸는데 못 찾았어요. 아깝이 유유. 그래서 언니한테 사죄했어요. 이런 거 너무 아깝이. 너무 아깝지. 아니 다시 살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왜 살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까워. 정말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줘야 해요. 그렇죠. G.O.D의 거짓말 듣고 올게요. 이후 보라님이 보내준 순식간에 놓쳐버린 아까운 것들 넘버 7 빠밤 6위입니다. 돌아와 우리 우연한 만남이 아직도 내겐 사치인가 봐. 돌아와 나를 위한 이별이었다면 다시 되돌려야 해. 나는 충분히 불행하니까. 너무 불행하다. 네. 되돌려야 돼. 6위 네. 김혜림 날 위한 이별. 얼마 전 비싼 돈 주고 캐시미어 니트를 샀는데 엄마가 모르고 그 니트를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린 거 있죠. 비싸기도 했지만 이제는 품절이라 다시 구하기도 힘든 건데 완전 망가진 니트를 부여잡고 울고 싶었네요. 니트야 다시 돌아와. 이거 진짜 속상하다. 아깝다 아까워. 아깝지. 너무 아깝지. 아 이거 다시 이제 린스 같은 걸 넣어서 다시 쭉쭉 늘릴까? 그래도 이게 제대로 안 늘어. 그게 되겠어? 아우 어떻게 어떻게. 아까워. 네. 자 박윤미 씨가 결혼 전 비싸게 준 44 사이즈 정장 특별한 날 입으려고 아껴 입었는데 임신하고 출산하니 66 사이즈가 되어버려서 못 입으니까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끼다가 뭐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저는 약간 옷에 있어서는 그런 건 있어. 우리가 뭘 사잖아요 옷을. 그럼 아 저거 특별한 날 언제 입어야지. 그 쟁여두는 분들 있잖아요. 예. 나는 바로 뜯어. 그러니까 바로 입어. 그 산 값을 뽑아야 돼. 맞아. 아, 저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다르지만 그 우리가 특별한 날 그렇게 입을 때가 없어. 없어. 은근히 없어. 은근히 없어. 특별한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냥 매일 입으면 특별한 날이 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거야. 네. That's right.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계 같은 거 특별한 날만 차려고 하는 거 뭐 하려고 그래. 그럼 그 아껴다가 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하니까 오히려 좋은 더 나아요. 네. 그럼. 맞아. 그리고 이렇게 66 사이즈가 되어버려서 못 입잖아요. 이 44 사이즈 정장 없애야 돼. 없애. 왜냐면 너무 좁아. 많아지니까. 정리하면 된다는 우리가 얘기죠. 우리가 이건 비싸서 못 버려. 뭐 이건 추억서 못 버려. 이건 다시 살 빼서 입을 거라 못 버려. 이건 소재가 좋아 못 버려. 그러다가 터지는 거예요. 안 되지. 예. 그냥 싹싹 다 버려서 맞아요. 낭낭한 옷장이 훨씬 그럼, 나아요. 그럼. 예. 자, 3013님이 남편이 속도 위반해서 5만 6천 원 내라는 용지가 날라왔어요. 아, 이런 건 너무 아깝지. 남편한테 너가 저지른 일 알아서 내. 하고 맡겼더니 기간 안에 안 내서 7만 원으로 올랐어. 다시 날라왔습니다. 아 어차피 낼 거 내가 낼 걸. 그 돈 너무 아까워요. 그래 이거 이제 차에 너무하네. 붙으면 너무 이제 아깝지.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기간 내 안 내서 돈을 더 내. 그걸 자꾸 깜빡하는 거야. 내야지 하고 그러니까 사실 보통 우리가 그런 지료용수를 받으면 바로 내면 되는데 기한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 그때 내면 되지. 내야지 이러다가
아이고 진짜 그냥 내실 걸 아까워. 막 이럴 때 이게 치킨이 얼마야?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괜히 그걸로 무슨 뭘 시켜 먹으면 얼마야? 아유, 막 이러고 막. 맞아. 이유진 씨가 용과 같은 그 외국 과일은 비싸잖아요. 큰맘 먹고 사면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잊고 맞아. 있다가 나중에서야 냉장고 정리하다가 발견합니다. 나 왜 이러니? 그럴 때 막 다 상해서 못 먹어. 아 그럼. 메론 같은 것도 이렇게 후숙시킨다고 했다가 먹으려면 다 골아있고. 맞아. 예. 아휴, 안진희 씨가? 딸 둘이 전부 쌍꺼풀 없는 남편을 닮았어요. 저런 쌍꺼풀이 있는데 아까워 아까워. 나중에 둘 다 수술시켜줘야겠어요. 나를 닮지.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들 쌍꺼풀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쌍이 굉장히 인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성 있고 좋아. 후에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쌍꺼풀 이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쌍이 되게 매력적인데. 맞아. 네. 자, 이 보라님이 보내준 순식간에 놓쳐버린 아까운 것들 넘버 7 빠밤 5위입니다. 나는 솔로 5위 5위 제니 솔로. 지난주에 친구 하나가 단톡방에서 소개팅할 사람 선착순 한 명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제가 그걸 한 발 늦게 봤어요. 그래서 다른 솔로 친구한테 그 소개팅이 넘어갔는데 대박. 그 상대방 남자 너무 괜찮은 거 있죠? 아깝네 아까워. 솔로 탈출할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아, 메시지를 늦게 봤구나. 그렇지. 이건 연이 아닌 거지 뭐. 아 그렇지. 예, 예. 그럼. 이런 것도 아깝네. 그렇죠? 아깝죠. 네. 이 진아 씨가 저는 26살 때 짝사랑했던 선배에게 준 인삼주가 아까워요. 풍기 인삼으로 담근 인삼주였는데 그걸 선배 생일 때 줬거든요. 근데 그 선배는 한예슬 닮은 여자랑 비밀 연애 중이었더라고요. 아우 그 술이 얼만데 아까워 죽겠네. 그래 이런 거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럼 달라고 아까워, 할 수도 없지 아깝지. 이게 제일 아깝네. 그럼 그 담근 준데 아유. 왜 비밀 연애를 하고 난리야. 아유 정말 그쪽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럼 안 줬지. 자, 제니 솔로 듣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천진난만 청순 가련 새침 반짝 이젠 지쳤 난 화정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지능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호의 김호영 씨와 네모대로 넘버 7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어요. 자, 이다은 씨가 입사 동기 친구가 훈남 대리님한테 고백해서 오늘 1일이래요. 내가 먼저 고백할걸. 여친 있는 줄 알고 침만 흘렸잖아요. 네. 아 웃겨. 나수빈 씨가 최파타를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요. 특히 월요병 날려주는 지금 이 시간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끌어 올려. 올려. 저 요즘 입에 붙었잖아요. 아 늦게 알기도 쉽지 않은데. 예. 근데 이제 그동안은 예를 들면 다른 방송은 다른 방송 내지는 월요일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잘 못 듣고 화요일부터 최파타를 들었을 수도 있지. 맞아 맞아. 하여튼 끌어올려세요. 네. 이 끌어올려는 여기저기 잘 쓰고 있어요. 예예. 예. 근데 참 느낌이 좋은 좋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우리가 퍼져 있고 막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그럼. 이렇게 끌어올리는 텐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네. 우리가. 최고은 씨가 아이들한테 쓴 조기 교육 학원비
너무 아깝네요. 특히 영어에 쏟은 돈이 얼만데 이놈의 시키들. 외국인들 만나면 도망간다니까요. 아우 내 돈 아까워 아까워. 자꾸 이제 그 명절 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 해봐. 해보라고?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노래 해봐. 뭐 해보라고 춤춰봐 하잖아.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 만나면 도망가고 뭐 하는 거 하는 그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면 벌써 회화는 잘 안 되니까. 그렇지. 반면에 그냥 막 영어로 막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맞아, 재미를 맞아. 붙여줘야 하는데 그렇죠. 자, 유보라님이 보내준 순식간에 놓쳐버린 아까운 것들 넘버 치스 빠밤 4위 곡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4위 다이나믹 듀오 죽일 놈. 요즘 가장 핫하다는 베이글집 오픈런에서 이것저것 종류별로 사다 놓고 아껴 먹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죠? 제일 맛있는 맛은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제일 아껴두잖아요. 근데 왼수 같은 동생이 제가 외출한 사이에 홀라당 그걸 먹어버린 거 있죠? 아우 엄마 아빠도 아닌 동생 입으로 내 베이글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어찌나 아까웠는지. 야 내가 그거 몇 시간 웨이팅에 샀는지 알아? 토해내. 아이고 그렇구나. 맞아요. 아 나도 여기 가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 엄두가 나 엄두가 안 나서 못 가겠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쵸? 예. 아이고 아까워 아까워. 이거를 왜 먹었어?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도 예전에 냉장고에 삼각김밥이 있는 거를 알고 네. 그땐 그게 뭐였는지 막 뛰어갔다 집에 그걸 먹은 거야 내 동생이. 허탈하잖아. 허탈하잖아. 허탈해. 허탈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집에 일찍 오라 그러면 되는데 꼭 갈비찜을 해놨다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잖아? 갈비찜은 그냥 밥도 없어. 어머. 그럴 때가 있어 우리 엄마가. 다 먹고? 아니 안 해놨어. 근데 미끼야 미끼. 갈비찜 해놨다고.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거 뛰어갔는데. 이주연씨가 지난 주말 남자친구랑 산행 갔는데 오랜만에 운동에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다가 무선 이어폰 한쪽이 아이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적당히 까불 걸 아까워.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못하지. 못하지 뭐. 그 새로 해야지. 가끔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고 틈이 있잖아요. 빠질 가끔 여기 떨어지면 이거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죠. 못 찾죠. 못 찾지 그거. 괜히 그런 생각하면서 맞아. 아찔해요. 추은주 씨가 명절 낀 휴가요. 이번 설 명절 휴가가 토요일에서 화요일 4일이라 이틀 더 연차 쓰고 싱가포르 여행 가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먼저 휴가 쓰셔서 제 휴가는 밀렸어요. 아, 내 휴가 내 여행. 오 그래 그래 아깝이 아깝이 아깝지. 근데 뭐 요즘은 이런 거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순서를 좀 그게 또 이제 그랬나 봐. 그러니까 부장님이 네. 먼저 쓰셨대잖아. 그러니까 먼저 했으니까. 부장님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선착순이니까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거 갈지 모르고 그냥 본인이 먼저 냈으면 되는데. 그냥 되는 거 없는데. 맞아. 자, 유보라님이 보내준 와 이렇게 치니까 아까운 거 투성이네요. 순식간에 놓쳐버린 아까운 것들 넘버 치스 빠밤 3위입니다. 진정 너의 인생은 지난 흐름 그 속에 언제나 내가 있다 눈 뜨고 나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 없어 음악과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3위 임상아 뮤지컬. 제가 연초에 가장 보고 싶었던 뮤지컬에 티켓 오픈! 떨리는 마음으로 티켓팅에 참여했는데 아니 요즘 사람들 전부 뮤지컬만 본답니까? 어쩜 이렇게 티켓팅이 어렵나요? 겨우 자리 하나 잡았는데 결제하다가 에러가 나서 그것마저 놓쳐버리고 아까운 마음에 허탈해서 그날 폭식했네요. 살도 찌고 뮤지컬도 못 보고 정초부터 아주 난리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깝죠. 아까워. 아깝이.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다들 뭐
뭐 식당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뭐 콘서트도 그렇고 뭘 그렇게 하려면 안 돼. 안 돼. 뭐 사람 진짜 많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내 말이에요. 아니 요즘에 또 인기 있는 영화 있잖아요. 네. 어? 그거 볼라 치면 막 기왕이면 또 뭐 3D 어 막 어 IMAX 3D 막 이런 걸 보고 싶으니까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설 자리가 없어. 아까워, 예. 손가락 아까워. 느리고 뭐 눈 안 베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뒤처지는 거야. 아, 그냥 돈을 주고 그 앞에서 해서도 뭐 안 되고. 어떤 데는 돈이 엽전 같아요. 돈을 준대도 통할 데가 안 돼. 없어. 임현주 씨가 헤어스타일 바꾼다고 단발로 자르고 파마했는데 아들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남편도 말도 안 하고 심지어 남편 친구가 재수 씨 푸들이야? 라고 그랬을 때 아, 내 돈 20만 원. 어우, 정말 그 전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이제 자리 잡으면 아이, 그럼. 예. 아무래도 뭐 파마하고 이러면 머리 힘이 있어서 좋아 보이던데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처음에만 좀 이러니까. 네. 5278님이 진짜 화장 잘 먹고 잘 됐는데 아무 약속 없을 때 심지어 머리 세팅도 잘 되는데 그럴 때 꼭 만나겠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우 아까워. 그 인생이 왜 이래. 그러니까 이럴 땐 진짜 안 잡혀. 안 잡혀. 이럴 때는 호영이도 안 잡혀. 안 잡혀. 근데 너무 이상할 때는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아우, 그런 진짜. 날이 꼭 있더라. 네. 아우 이거 3위 곡 네 들어봐야죠. 예 한번 춤도 추실래요? 아우 뭐 그래 볼까? 예, 임상아 씨 배우가 예 한번 춤 보시죠. 네 자 임상아의 뮤지컬. 씨가 꽃가옷 입고 재롱 잔치하는 손자 같아요. 옛다 용돈. 맞아요. 우리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또 김호영 씨가 예 뮤지컬 노래에 맞춰서 살짝 네 또 율동 좀 해봤고 예, 아유 같이 맞대기. 우리 또 화정 DJ도 예, 함께 일어나서 네. 약간 그 몸 좀 풀어봤죠 네. 우리가. 김지영 씨가 어우 상큼하다 못해 시다 셔. 오늘 비타민 과다 섭취시키시네요. 우리 호이. 아 이런 것도 너무 재밌다. 너무 웃겨. 우리가 보통 상큼이라 그러잖아요. 에. 근데 너무 상큼해서 셔. 셔. 아우, 너무 상큼해. 네. 자 유보라님이 보내준 순식간에 놓쳐버린 아까운 것들 넘버 7 빠밤 2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보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은. 2위 김현우 이별택시. 엄마가 항상 일찍 다녀라 일찍 나가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걸 좀 새겨둘 걸 그랬어요. 작년에 연말 정산을 하면서 봤는데 대박 제가 제일 돈을 많이 쓴 곳이 바로 택시더라고요. 조금만 일찍 나갔으면 그 돈으로 명품백 하나는 사고도 남았을 텐데 오죽하면 제가 택시 어플 VIP가 됐겠냐고요. 올해 제 목표는 택시 덜 타기입니다. 아 그래 이거는
좀 아까운 돈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예, 하다 보면은 그렇고. 맞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이렇게 어플로 우리가 택시를 이제 부르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왜 이렇게 조금 비싼 택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그때 당시 때 그 시간 타임에 일반 택시가 안 잡히고 꼭 그것만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때가 있어. 그래. 예. 그러면 원래는 뭐 한 돈 만 원도 안 되는 거리인데 한 2만 얼마 내야 돼. 그럴 때는 또 아깝이. 아깝지. 그치. 근데 이제 막 택시가 안 잡히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늘 아침에 허둥지둥한 사람들은 나가느라고. 택시를 많이 타. 근데 나중에 그 돈 아깝지. 사실 그렇지. 뭐 진짜 백을 하나 사든가 뭐 좋은 곳에서 뭐 밥을 먹든가. 제가 알기는 우리 황건희 PD도 늘 학교 다닐 때 늦어가지고 그렇게 택시를 탔대. 아 진짜? 아깝지. 어머. 아깝지. 세상에. 좀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를. 그런 게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모르지. 지금은 안 타나? 지금은 뭐 자가운전하고 오겠지. 예, 예, 그렇겠죠. 예. 홍정혜 씨가. 지난주 딸이랑 강릉 여행 가려고 기차랑 호텔 예약을 해뒀는데 갑자기 급체해서 토하고 난리가 나서 병원 갔다 오느라 결국엔 취소했어요. 지난주에 날씨도 좋았는데 아깝이 이번 주 가려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 아이고 그러네 또. 그쵸? 뭐 날씨는 좀 풀렸지만 또 미세먼지가 이러니까. 맞아요. 아, 이 미세먼지가 참 진짜. 맞아. 이거 어떡해? 확실히 우리가 일어날 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목이 달라. 우리 목이 다르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목을 쓰는 사람들이라 딱 이게 딱 알잖아요. 네. 6443님이 팀 회식 빠지고 소개팅 갔는데 장어 세 마리 먹고 연락도 없네요. 그냥 회식이나 갈 걸. 아까워 내 회식. 아까워 내 소개팅 저녁값. 아니 근데 뭐 소개팅 안에 장어까지 먹었지? 걔도 느낌이 좋았나 보다. 그렇죠. 뭐 서로 합의하에 이제 뭘 먹을까 하다 뭐 어쨌든 뭐 새해니까 우리 뭐 몸보신 좀 할까요? 아니 그래도 느낌이 좋으니까 장어까지 가지. 그렇게 했겠지. 아니 서로 뭐 그때 뭔가 좋겠다고 통했겠지. 김지영 씨가 집에서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데이터 사용 알림 문자가 딱 날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헐 제가 와이파이가 연결을 안 해서 데이터 사용료가 그대로 빠져나간 거죠. 아까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연결을 안 하셨구나. 어머어머. 왜? 깜빡한 거지. 깜빡한 그럼, 거야. 그럼. 그래 이런 게 아까워. 그렇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네. 자, 유보라님이 보내준 순식간에 놓쳐버린 아까운 것들 넘버 7 빠밤 1위 곡입니다. 사람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걸 잊어요. 그대 생일 그대에게 선물했던 모든 의미를 1위 미도와 파라솔 이젠 잊기로 해요. 지난주에 새해 기념으로 복권을 한번 샀는데 대박 첫 번째 두 번째 번호까지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 1등 아니야? 이렇게 설레발치며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때부터 꽝꽝꽝 다 빗나가는 거 있죠. 에이 하나만 더 맞았으면 5,000원이라도 받는 건데 에휴 올해도 1억 천금을 기대하면 안 되나 봅니다. 복권은 잊고 오늘부터 열심히 일 해야지. 그래야죠. 잊어야지. 잊어야지. 예, 잊고 예 열심히 그냥 4782님이 저도 술김에 복권을 쐈는데 친구가 4등 당첨됐어요. 배 아파서 어쩌나. 아, 뭐 이러면 너무 기분 좋은 거지. 어머. 뭐 복권을 쫙 돌렸는데 그중에서 누가 된 거야? 4등이면 얼마지? 4등 얼마지? 꽤 비싼가 보네. 그래도 어느 그래도 조금. 예, 예. 오, 이기영 씨가 주말에 잠만 잔 거예요. 아까워. 나가서 옷 사고 장 봐야지 하고는 조금만 더 누울까? 잘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 그 주말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아까운데 그 당시는 또 좋아. 그럼, 잠자고 이러는 그럼. 게. 그럼 막 아 좀 더 있자 더 있자. 그러니까. 막 좋은 그러니까 인생이 거지. 지금 막 쉬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면 아 그때 20대 때 그때 30대 때 아 그때 40대 때 좀 열심히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맞았어. 아깝이. 아깝지.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취재 만들어주신 유보라님.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1위 곡 남겨놓고 있는데 네. 네. 미도와 파라솔이 이제 있기로 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호영 씨하고는 인사 나눠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좀 많이 좀 돌아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저요? 네. 나가야지. 일해야지.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도 끌어올려. 해피 먼데이. 고맙습니다. At all.